분들이 사실 짐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계절 옷들을 네. 넣어두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그렇습니다. 같네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화장실 없죠? 욕조 있구나. 부모님 화장실도 가까우면 좋죠. 욕조 욕망 충족했습니다. 문 뒤에 뭐가 있을지 짐작이 가십니까? 네. 보일러실? 창고? 보일러실 아니면 창고요. 2층 거실? 짜라라. 아~ 자. 방이야? 방이 맞네. 커넥팅 룸이네요. 아, 그렇죠. 네. 아, 커넥팅 룸. 됐다, 됐어. 뭐가 됐어요?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손자, 손녀방. 됐네, 여기서, 됐어. 여기서? 왜냐면 밤에 네. 엥 소리가 나면 부모님들 마음이 내 딸 일어날까 봐. 불이 났게 가시는데 이거 바로 올 수 있잖아요. 친정엄마랑 살아봤잖아요. 친정엄마의 마음은 무조건 딸이 편한 거예요. 아~ 그래서 엄마 괜찮아. 내가 애 데리고 잘게. 이래도 결국에는 아니다, 됐다.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. 어, 그래요? 어, 내가 끼고 자마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부모님과 손자, 손녀 방으로 우와.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. 얘는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데크예요. 데크가 있네요. 어, 나무 데크도 있어요? 어, 넓다. 아, 야, 딱 사이즈 좋다. 우와. 우와, 진짜 좋다.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기회예요. 어르신들 있으면 네. 만약에 이 데크에서 두 분이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굳이 마당으로 내려가지 않으신다고 아, 해도 그런 것도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장점이 많네요. 2층 공간은 여기가 끝인가요? 그렇죠. 오. 그래서 은근히 네. 세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. 아.